내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게. 못 음식지 어떡할까? 학교폭력 기사 쓰기? 뭐가 걱정이야. 자료는 컴퓨터 박사 기혁이가 모으면 되고 정리는 똑똑한 예지가 하면 되지. 그럼 넌 뭘 할 건데? 난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아, 늦었다. 오늘 예찬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네 동생 예찬이? 왜? 아, 오늘 엄마가 좀 늦으신데서 내가 데리러 가기로 했거든. 그럼 먼저 갈게. 아, 저 아이 집에 지금 애들밖에 없구나. 제11화 나홀로 집에. 여기까지 나오면 어떡해. 누나가 지금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누나,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 늦어서 누나가 데리러 올 거라고. 쉿, 가자. 아, 강예찬이라. 분명 엄마가 늦는다고 했는데 잘못 들었나? 근데 누나, 엄마 집에 없잖아. 아, 좀 이상해서. 얼른 들어가자. 인터뷰를 한다고? 응. 오늘 학교폭력에 대해 기사를 쓰는데 경찰관 인터뷰가 필요하거든. 무엇이든 물어봐. 시계도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뭐? 누구세요? 아, 너가 예찬이구나. 네. 근데 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옆집 사는 아저씨인데. 아저씨네야 인터폰이 망가졌는지 안 되네. 경비 아저씨를 불러야 하는데 너희 집 인터폰 좀 사용해도 될까? 네. 안 돼. 내 집에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낯선 사람한테 문 열어주면. 아저씨 죄송한데 직접 경비실로 내려가시거나 아저씨 휴대폰으로 하세요. 안 좋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예찬아, 낯선 사람한텐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알았어, 누나. 아, 옆집 사는 아저씨인데. 아, 아까 너희 엄마가 주문 배달 시켜놓은 거 가져왔어.
폭력을 당했다면 학교 폭력 상담 전화 117에 신고하도록 해. 고마워, 포들대장. 드디어 모든 숙제 끝. 그럼 이제 예진애로 갈까? 예진애 모여서 숙제하기로 한 거야? 응. 오늘 예진애 엄마가 늦으신다 해서 거기서 모여서 하기로 했어. 부모님이 늦으신다면 더욱 조심해야 돼. 왜? 어린이들만 있는 집을 골라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설마. 예지야, 응답해. 어? 예지야. 예지야. 기어가. 예지가 응답을 안 해. 예지는 단 한 번도 응답을 늦게 한 적이 없었는데? 포돌대장, 빨리 예진애로 가봐야겠어. 꼬마야, 어, 문 열어줘. 네. 아빠, 물건 왔대요. 야, 아저씨 바쁜 사람이야. 빨리 열어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빠 곧 나오신대요. 지금 집에 아무도 안 계시지? 어, 어른 안 계시지? 얘들아, 도와줘. 아저씨! 보들보들 비! 내 물건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쓰고, 문을 열 땐 누군가 비밀번호를 훔쳐보지 않는지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 물건이 배달되면 집 앞에 두거나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부르면 대답하지 말고, 만약 위험한 상황이면 112에 신고하고 부모님께 연락하도록 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집에 혼자 또는 어른 없이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곤란한 사람은 도와줘야 하니 문을 열어준다. 2번, 집에 아무도 없는 척 대답하지 않고 누구인지 확인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열어주지 않는다. 3번, 집에 혼자 있다고 말한다. 정답은 2번, 예지가 맞췄어. 좋았어.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위험할 땐 1 1 2